여러분들은 모의고사 7회, 모의고사 7회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의고사 7회는 여러분들이 우선 주소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주소 계산이 끝나면 핑을 돌려야 됩니다. 핑을 돌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각각 어려운 문제를 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의고사 7회에 보시면 주소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주소 계산할 때 PC0의 주소, PC1의 주소. 지금 이 문제의 특징은 지금 이와 같이 네트워크를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다 알려줬습니다. 자, 네트워크를 다 알려주고 주소를 구하고 문제를 풀어라, 그런 의미고, 여러분들은 이 표를 보는 순간에 PC0의 네트워크와 PC1의 네트워크가 이렇게 나타난 걸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같은 네트워크다.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같은 네트워크일 때는 라우터 F0/0번 포트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F0/0번 포트에 PC들의 게이트웨이 주소를 입력해야 되는데, 요 PC들의 게이트웨이 주소는 조건이 여기 딱 있습니다. 할당 가능한 첫 번째, 바로 요것이 PC의 게이트웨이 주소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네트워크일 때는 라우터 F0/0번 포트에 주소를 입력할 때 PC의 게이트웨이 주소 입력한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 네트워크가 있고 할당 가능한 첫 번째 했을 때 요것이 바로 PC의 게이트웨이 주소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메모해 볼까요? 163.180.0.1이 PC의 게이트웨이 주소입니다. 이따가 PC를 열어서 요걸 입력할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럼 PC0의 주소는 얼마냐? 할당 가능한 마지막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슬래시 17에 대해서 서브넷 마스크는 255.128.0이고 와일드 카드는 0.0.127.255가 돼서 요 와일드 카드를 여기 있는 네트워크에 더해서 하나 뺀 주소를 여기다가 써보면 160.163.180.127.254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 밑에 PC1의 주소는 또 뭐냐? PC1의 주소는 할당 가능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요 254의 하나를 더 빼겠습니다. 자, 163.180.127.253이 PC1의 주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버 주소, 서버 이렇게 돼 있고, 할당 가능한 첫 번째 서버 주소는, 주소가 할당 가능한 첫 번째 150.183.0.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버의 게이트웨이 주소는 뭐냐? 바로 ISP F0/0 하고 써 있는 요 조건이 바로 PC 서버의 게이트웨이 주소인데, 서브넷 마스크가 18입니다. 요거다가 잠시 메모해 볼까요? 서브넷 마스크 슬래시 18. 그러면 255.255.192.0이 서브넷 마스크고, 와일드 카드 마스크 0.0.63.255가 와일드 카드 마스크입니다. 따라서 요 와일드 카드 마스크를 서버의 네트워크에 더해서 하나 뺀 주소를 게이트웨이 주소로 여기다가 써보겠습니다. 150.183.63.254가 서버의 게이트웨이 주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우터 R1의 시리얼 주소는 얼마냐? 여기에 30이라는 서브넷 마스크를 줬고, 할당 가능한 첫 번째 주소 네트워크는 76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할당 가능한 첫 번째 했으니 네트워크 203.230.7.76에다가 1 더하면 77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할당 가능한 마지막 주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요것이 30일 때 네트워크에다가 사용할 수 있는 건 두 개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76에다가 1 더하면 77, 하나 더 더하면 78이 됩니다. 따라서 이 위에 77이라고 썼기 때문에 이 밑에는 당연히 78이고 계산까지 한다라고 하면 3을 네트워크 76에다가 더하면 79가 되고 거기서 1을 빼서 78이 된다. 이렇게 계산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 지식에 의해서 203.230.7.78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본 문제에서 이와 같이 주소를 다 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라우팅을 뭐라고 했는가 한번 읽어보니까 EIGRP 프로세스 아이디는 임의로 번호는 임의로 쓰세요. R1과 ISP 라우터에 동시에 풀 라우팅 두 개 다 라우팅을 하라. 또 라우터 이름은 도면과 같이 변경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하고 일단 문제를 요걸 주소 계산을 했고 주소 계산한 이 근거에 의해서 도면을 불러가지고 핑 테스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 맨 처음에 PC형의 주소를 입력하겠습니다. PC형 클릭. 자, 창이 뜨면 데스크탑 IP PC 주소 163.180.127.254 서브넷 마스크 17.255.128.0 게이트웨이 주소 163.180.120 게이트웨이 주소는 1이죠. 0.1 다음 서버 주소는 150.183.0.1 해서 PC0의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이번에는 PC1을 클릭하시고 주소 입력을 위해서 데스크탑 IP 주소는 163.180.127.253이 되겠고 서브넷 마스크 128.0이 되겠고 게이트웨이 주소 163.180.0.1 서버 주소는 지금 현재 문제를 나중에 읽어보시면 PC0은 웹 접속이 되고 PC1은 웹 접속이 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입력을 안 하겠습니다. 창 닫기 해서 PC의 입력 주소를 입력했고 이번에는 서버 주소를 입력하겠습니다. 서버 데스크탑 IP 서버 주소 150.183.0.1이 서버 주소이고 서브넷 마스크는 18.255.255.192.0 게이트웨이 주소 150.183.63.254가 되겠습니다. 이상 각 장비의 주소 입력을 했고 이제 여러분들은 같은 PC0과 PC1이 같은 네트워크입니다. 이미 문제에서 네트워크 표시해 줄 때 네트워크가 같기 때문에 스위치는 주소도 없기 때문에 스위치 1 S1에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R1에 입력할 때 R1에서의 순서는 F0/0 포트에다가 각 PC의 게이트웨이 주소를 입력할 거고요. 서브넷 마스크 입력하고 노샷을 칠 겁니다. 자, 이제 라우터에다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R1 라우터를 클릭하시고 작업 내용은 엔터 치시고 ENCONFT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HOST R1. 자, F0/0번 포트로 이동하겠습니다. INT F0/0 본 문제는 PC0과 PC1이 같은 네트워크이므로 이 포트에 PC의 게이트웨이 주소를 입력해야 됩니다.
교재에는 그게 설명해서 누락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입력하는 대로 거기다가 보충으로 써주시고 정오표로 처리하겠습니다. IPADD 게이트웨이 주소는 163.180.0.1 칸띄고 서브넷 마스크는 255.253.183.128.128.0 활성화 노 샷. 자, 지금 해설 부분에 요 부분이 빠져 있으므로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보충을 해 주시고 저희가 정오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R1 라우터에서는 이와 같이 입력하시고 시리얼 포트 설정을 해야 됩니다. 시리얼 포트 주소는 77입니다. 따라서 포트 이동을 하겠습니다. 포트 시계도 있고요. INT 시리얼 포트 S0/0/0 주소 IPADD 주소는 203.230.7.77 서브넷 마스크는 30255.255.255.252가 되겠습니다. 시계가 있습니다. CLRA 64,000 활성화 NO SHUT. 자, 이제 여러분들은 라우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라우팅이라 하면 PC의 네트워크와 시리얼 포트 네트워크 두 개를 입력하는 것으로서 EIGRP 라우팅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ROU 이 EIGRP의 첫 글자 2를 쓰고 번호는 7을 쓰겠습니다. 네트워크 NE 네트워크하고 PC0과 PC1의 네트워크가 얼마냐? 163.180.0.0이 네트워크고 칸 띄우고 와일드 카드 마스크 0.127.255가 EIGRP는 맨 끝에다가 A0은 안 씁니다. 엔터. 이번에는 PC 시리얼 포트 네트워크 203.230.7.76이 본 문제에서의 네트워크입니다. 칸 띄우고 와일드 카드 마스크 30의 와일드 카드 0.0.0.3이 되겠습니다. EIGRP는 마지막에 NOAU라고 입력합니다. 여러분 EIGRP 라우팅에 대해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ROU27 쓴 다음에 NE 쓰고 이것은 네트워크이고 와일드 카드 마스크입니다. 네트워크이고 와일드 카드 마스크고 네트워크고 와일드 카드 마스크 씁니다. 그리고 끝에 NOAU 쓴다. 이게 EIGRP 라우팅입니다. 이상 R1에서의 모든 입력이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ISP 라우터에다가 입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ISP 라우터를 클릭하시고 CLI 누르시고 엔터. 역시 ENCONFT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HOST 호스트 ISP 그다음 지금 현재 서버가 연결된 포트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INT F0/0 여기다가 주소를 입력해야 되는데 IPADD 서버의 게이트웨이 주소 150.183.63.254 서브넷 마스크 255.255.192.0 활성화 NO SHUT. 참고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게이트웨이 주소를 입력해야 되는데 요 게이트웨이 주소가 교재에는 지금 프리에서 여기가 01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요 주소로 좀 고쳐 주시고 정오표로 처리하겠습니다. 150.183.63.254로 여러분 설명해 주세요 해서 좀 바꿔 주시고 참고로 요거를 적어 주십시오. 정오표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F0/0번 포트로 주소와 서버 게이트웨이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 입력하고 시리얼 포트 설정하겠습니다.
시리얼 포트로 접속합니다. int s0/0/0 주소 ipadd 주소는 203.230.7.78 이고 서브넷 마스크 30.255.255.255.252 가 되겠습니다. 아, 활성화 노샷. 자, 이래서 라우터와 라우터 사이가 빨간색이 녹색이 됐고, 이제 요 라우터에도 EIGRP 라우팅을 입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쓸 네트워크는 서버 쪽 거, 시리얼 포트 거 두 개도 역시 입력합니다. ROU EIGRP의 E 번호 7 네트워크 서버 네트워크 150.183.0.0 이고 와일드 카드 마스크 0.0.63.255 가 되겠습니다. any 시리얼 포트 네트워크 시리얼 포트는 203.230.7.76 이 네트워크 0 이라고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간 띄고 와일드 카드 마스크 30 0.0.0.32 와일드 카드 마스크 입니다. 자, 그러면 메시지가 하나 나옵니다. EIGRP는 네트워크 입력하는 순간에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마지막에 NOAU를 쳐도 똑같이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걱정 마시고 EIGRP는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지난번에 OSPF 라우팅 같은 경우는 로딩 던이라고 나왔을 겁니다. 해서 라우팅까지 모두 입력을 하고 테스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핑 테스트는 PC0을 클릭하시고 서버 주소로 핑 테스트 하기 위하여 데스크탑이 눌러져 있고 커맨드 프롬프트 여기서 ping 하고 서버 주소 150.183.0.1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TTL 하고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세 줄 정도 나오지만 다시 한번 테스트하면 네 줄이 나옵니다. 창 닫고 이번엔 PC1 클릭하시고 역시 데스크탑이 눌러져 있고 커맨드 프롬프트 PING 서버 주소 150.183.0.1 엔터 T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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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핑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각 항목별로 어려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모의고사 7번에서 한번 첫 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도면 이름 변경하고 라우팅까지 다 입력을 했습니다. 핑 테스트까지 끝냈습니다. 시험장이라면 거기까지 하고 저장을 하면 일정한 점수를 여러분들한테 아마 줄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R1에서는 뭘 하라고 그랬고 ISP는 뭘 하라고 그랬나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그 문제를 하나씩 풀고 테스트하고 저장을 하면 점수가 그 한 항목당 점수가 올라가게 돼 있으므로 지금부터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1 라우터 ISP 라우터에 PPPCHAP라고 돼 있고 사용자 이름과 암호는 임의로 사용하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장비 이름을 사용하게 사용자 이름은 저는 장비 이름을 쓰겠습니다. 사용자 이름은 장비 이름을 쓰겠다. 장비 이름 그러면 지금 도면에 R1 ISP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도면 이름을 장비 이름으로 쓸 거고 암호는 임의로 써라. 그러면 저는 지금 요 문제에서는 스킬스라고 쓸 겁니다. 암호 SKILLS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할 겁니다. 자, R1에다가 PPPCHAP 해라 하면 ISP에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NAT라는 게 나오는데 PC0과 PC1이 여기다가 밑줄 한번 그어보실까요? 웨이브와 통신할 경우 R1 라우터 시리얼 포트 주소를 사용하도록 이용해서 하되 번호는 임의로 쓰세요. 여기는
번호는 임의로 쓰세요 할 때, 여러분들은 이 외부와 통신할 때 하면 문제는 NAT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번호를 써야 된다 할 때는 ACL인데, 여러분들은 요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NAT는 표준 ACL이다. 표준 ACL이다. 표준 ACL은 번호가 1번부터 99번 사이를 쓰는데, 임의로 써라 했으니 그냥 1번을 여러분들은 사용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난번에 NAT 연습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다섯 줄 명령어를 입력해야 되는데, 제가 입력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R1에 PPPCHAP를 구성을 하고 ISP에도 동시에 하고 테스트를 할 겁니다. NAT를 입력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도면에 가서 도면에서 한번 R1에 PPPCHAP와 그 다음에 NAT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1 클릭 엔터 ENCONFT. 자, PPPCHAP는 사용자 이름을 먼저 입력해야 됩니다. User 사용자 이름. PPP는 사용자 이름을 바꿔 쓴다. R1에서는 ISP 거 쓰고 ISP는 R1 거 쓴다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ISP 암호 패스. 제가 암호는 스킬스 쓰겠다 그랬으니 임의로 써라 그래서 SKILLS라고 쓰겠습니다. 자, 여러분 PPP는 시리얼 포트에 설정하는 것으로서 포트 접속을 위해서 INT 포트 S0/0/0 주소가 아니라 PPP 설정을 합니다. Encapsulation 칸 띄고 PPP 하면 현재 연결 상태가 잠시 끊어진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자, 방식을 얘기하겠습니다. PPP 칸 띄고 Authentication의 AU를 써주시고 그 다음 CHAP 엔터. CHAP는 이렇게까지만 입력하면 되므로 PPP보다 약간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PPP를 설정을 했고 PPP는 양쪽에 설정하고 테스트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후 ISP에다가 입력하고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문제에서 NAT라는 것을 문제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NAT 입력하겠습니다. NAT란 네트워크 주소 변환인데 사설 IP를 공인 IP로 바꿔주는 겁니다. IP 쓰시고 NAT라고 써주세요. 자, NAT 명령 들어갑니다. 이때 내부 그러면 inside 제가 이렇게 한번 써드린 적이 있고 칸 띄고 내부 장치들 소스 목록 번호 LI 번호는 제가 1번 쓰시죠 해서 1번 쓰겠습니다. 그 다음 시리얼 포트 주소를 이용하도록 그랬으니 시리얼 포트로 이동하겠습니다. S0/0/0 칸 띄고 빌려서 이용하도록 그러면 OVER 오버로드의 약자입니다. 엔터 하면 NAT 명령 여러분들이 조금 외우시기가 힘들겠지만 약자로 외우시고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에서 누구와 누구 그랬냐면 PC0과 PC1이 그랬으니까 ACL 명령을 쓸 때 ACC 번호 1 교재에서는 20을 썼네요. 상관없습니다. 20을 써도 되고 1을 써도 되고 저는 지금 1을 쓰고 있습니다. ACC 번호 1 칸 띄고 가능 퍼 PC0 주소 163점 80점, 127점, 254. 자, 이번엔 PC1의 주소, ACC, 번호 1, 퍼, 163점, 180점, 127점, 253. 엔터. 치면,
외부와 통신할 수 있도록 설정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요 세 줄을 외우시고, 교재는 여기 번호가 20번으로 되어 있지만, 표준 ACL이므로 1부터 99 사이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 지금 1번으로 쓰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혹시나 오해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임의로 쓸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설정한 NAT를 입구, 출구에 인증을 받고 알려주러 가겠습니다. 입구로 가겠습니다. PC0과 PC1이 들어가는 라우터의 입구는 F0/0이 되겠습니다. IPNAT 썼다고 NAT 들어갈 때 IN이라고 해서 설정을 해주시고, 출구로 가겠습니다. INT S0/0/0 출구에 가서 나갈 때 IPNAT out 하면 R1에서 CHAP와 NAT 설정을 한 번에 제가 입력을 해봤습니다. 창 닫고 여러분들은 이제 ISP에서 PPPCHAP를 하고 핑 테스트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럼 핑이 돌면 PPPCHAP와 NAT가 동시에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자, ISP를 눌렀습니다. 엔터 ENCONFT. 자, PPPCHAP를 위해서 유저 상대방 장비 이름 R1, 암호 패스, 암호는 SKILLS라고 했습니다. 자, 시리얼 포트로 이동합니다. INT S0/0/0 캡슐화 합니다. EN PPP 방식은 CHAP입니다. PPP AU CHAP. 자, 메시지들이 좀 나오고 있죠. 이런 거 입력하면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CHAP가 끝났으므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쪽에 주소가, 여기 왼쪽에 주소가 77입니다. 77. 203.230.7.77. 따라서 이 ISP 라우트에서 요 포트 주소로 핑을 테스트해 보고 동작이 되면 PPP와 NAT 설정이 잘 되는 것입니다. 명령어는 DOPING, 두핑. 이게 여기 지금 현재 명령어 입력하는 단계에서는 두자를 붙인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맨 처음이나 아니면 프리빌리즈 모드 2층 2단계에서는 이걸 안 붙이고 그냥 핑이라는 명령을 써도 됩니다. 자, 여기서는 두 핑. 왼쪽에 시리얼 포트 주소 203.230.7.77 엔터. 자, 이와 같이 감탄부호가 몇 개 나오고 감탄부호 100%란 메시지가 나오면 PPP가 설정이 잘 된 거고, 아울러 NAT도 같이 동시에 테스트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ISP 쪽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P 설정. R1 ISP 라우터의 아래와 같이 SSH를 구성하되 사용자 이름과 암호는 임의로 사용하시오. 저는 좀 쉬운 것으로서 장비 이름 ISP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ISP 장비 이름을 교재에서는 IDSSH라고 썼네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교재에 있는 대로 IDSSH로 한번 입력을 해보고, 암호는 PASSH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코리아컴 도메인 이름이 키값은 512비트고, 그 다음에 요 밑에 IOS를 TFTP 서버에 저장하되 iOS 이름을 바꾸지 마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백업하라는 얘기입니다. 요 문제를 풀고 SSH와 동시에 백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하고 나머지 것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에서
여러분들이 ISP를 라우터를 눌러주시고 현재 입력이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SSH를 설정하는데 현재 모드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User ID SSH 임의로 써라 그랬지만 한번 이렇게 써보고 암호 pass PASSH 자 이제 도메인 이름을 쓰겠습니다. IPDOMAIN 지금 SSH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아, 도메인 이름은 skill.com 엔터 오타가 났군요. IP 도메인 네임이라고 해야 되는데 name 네임자가 빠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값을 생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CRY 크립토 비밀 생 키를 영어로 KEY라고 쓰고 만들다 GEN 방식은 RSA 방식이다. 그러면 512라는 말이 나왔고 문제에서 512 했으니 저 엔터를 치면 OK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텔넷으로 가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정한 것을 한번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LIVTY 0 4 영어 숫자와 영어로 된 메시지가 두 줄 해줄 정도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인 로컬 마지막에 내가 쓴 SSH를 전송해야 됩니다. transport tr 안으로 뭐를 SSH를 전송해야 됩니다. 이상이 SSH이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데 창을 닫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여기다가 설정을 했을 때 원격으로 접속이 되느냐 PC0에서 PC1에서 테스트를 해도 되고 PC0에서 해도 됩니다. 그러면 PC1을 누르고 SSH 테스트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스크탑 커맨드 프롬프트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 SSH 테스트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SSH 칸 띄고 빼기 영어로 ABCD L이라고 칩니다. L 칸 띄고 ID를 써야 됩니다. ID SSH 그 다음에 시리얼 포트 주소 요쪽으로 접속을 할 거니까 요 포트 주소가 203.230.7.78 입니다. 203.7.78 엔터 치면 암호하고 물어봅니다. 아까 암호를 PASSH라고 썼는데 입력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PASSH 엔터 치면 ISP 라우터가 나오면 SSH가 설정이 잘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을 닫고 이제 백업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SP의 백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데 백업할 때 IOS란 말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라우터의 운영체제를 백업하라 그런 말이고 TFTP에 백업하는 것입니다. 절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P란 라우터를 눌러주시고 혹시 아까 입력하던 상태다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우리가 프리빌리지 모드 2단계로 좀 나가기 위해서 EXIT를 쳐보겠습니다. 물론 교재는 그런 게 없어도 여러분들은 위치를 똑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EXIT 쳐서 여러분들 이렇게 샵 모드로 나오면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요 샵 모드로 나오는 방법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고 혹시 처음이라면 EN 치면 바로 나오지요. 해서 그때그때 여러분들 이렇게 활용의 묘를 살리시라고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 현재 iOS 파일이 플래시 메모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SHOW SH SHOW SHOW FLASH 요 명령이 무슨 명령이냐면 show flash 그러면 flash 메모리 안에 있는 iOS 파일을 보여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쇼 플래시라고 여러분들 해도 되고, 우리는 약자를 쓰는 게 좋으니까 SH 쓰고 칸 띄고 FL 이렇게만 쳐도 이 라우터에서 iOS 파일을 보여줍니다. 엔터 치면 이렇게 플래시 메모리에 있는 걸 최 보여주는데, 전부 보여준 중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파일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장이라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블록을 잡아주세요. 뭐 뒤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C까지만 블록 드래그해서 블록을 잡고, 요 블록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도 되고, 혹시 시험장이라면 마우스 오른쪽이 먹히지 않으면 카피라고 하는 것을 누르면 됩니다. 카피, 안전하게 카피 눌러도 되고, 요것을 만약에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면 카피라는 메뉴를 눌러도 됩니다. 자, 카피라는 메뉴를 눌러서 iOS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는 걸 어디로 백업해야 되냐 하면, 플래시 메모리에 있는 것을 TFTP 백업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백업 그러면 명령어가 카피라는 명령어입니다. 카피. 어디에 있는 것을, 플래시 메모리에 있는 것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FL 칸 띄어야 되죠. 플래시 메모리에 있는 것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FLASH라고 써도 되지만 FL만 써도 됩니다. 어디에 백업할까요? TFTP, TF, TP라고 쓰고 엔터 칩니다. 그러면 TFTP, 아 메뉴가 틀렸네요. TFTP, 제가 단어를 틀리게 쳤습니다. 엔터 치면 소스 파일 네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붙여넣기 이러면 페이스트라는 요 메뉴를 눌러도 좋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페이스트 눌러도 되겠습니다. 자, 페이스트 클릭하면 조금 아까 백업한 내용이 여기 붙여넣어집니다. 붙여넣어지면 여러분들은 엔터를 치면 어드레스 or name of remote host에서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은 어디 주소를 써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서버 주소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150.183.0.1 서버 주소, 이것을 쓰고 엔터를 치면 마지막 파일 이름이 이거 맞겠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백업해서 복사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비교해 보시면 맞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그냥 엔터를 치시면 이와 같이 백업이 되는 과정이 감탄부가 여러 개 나오고 마지막에 OK라는 말이 나옵니다. OK. 자, OK가 나온 백업이 잘 된 것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은 ISP 백업을 iOS 백업을 하는 걸 보여드렸고, 여러분들은 혹시 서버를 눌러서 여기에서 config tftp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복사한 빈 파일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런 건 꼭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해서 ISP에서 iOS 백업하는 걸 지금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모의고사에서 마지막 두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인터넷 www.korea.com을 서버의 DNS로 설정하고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하도록, 그러면 서버를 열어서 할 거고, 아까 PC를 입력할 때 서버 주소를 입력 안 했고 PC용은 입력을 했기 때문에 요 설정만 하면 PC용은 웹 접속이 잘 됩니다.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은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시오 했고, 그 다음에 이메일 설정을 하되 서버에서 하고, 그 다음 PC0에서 하고 PC1에서 한 다음에 이메일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으로 가서 도면에서 여러분들이 서버를 클릭하시고 DNS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fig 탭이 눌러져 있을 때 DNS 하면 제목 표시줄이 DNS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name, 이름, 그러면 이름에다가 영어로 www.korea.com 이라고 쓰시고, 어드레스
주소 그러면 서버 주소 150.183.0.1 맨 처음 설정하는 것이므로 애드를 누릅니다. 그러면 내려갔고요. 서버 창을 닫고 지금 PC0은 서버로 웹 접속이 되도록 서버 주소를 입력했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 창을 눌러 주시고 여기다가 www.korea.com이라고 쓰시고 고를 눌러 주시면 메시지가 나오는데 아까 우리 PC1은 IP에서 서버 주소를 안 썼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를 누르고 여기다가 www.korea.com을 눌러서 고를 눌러도 엔터를 쳐도 나타나지 않거나 한참 있다가 no나 not 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그거는 접속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DNS와 웹 접속 테스트를 한번 해봐 드렸고 이제 이메일 설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버 먼저 해 보겠습니다. 서버 누르시고 콘피그 탭이 눌러져 있을 때 이메일 누르시고 이메일 타이틀이 나왔을 때 서버에서 도메인 네임에다가 korea.com 자 이메일 도메인 네임을 입력하시고 세트 단추를 누릅니다. 사용자 이름은 admin admin 여기서 절대로 스페이스 키 같은 거 치시면 안 되고 암호는 SKILLS123입니다. 자, 입력이 맞춰지면 플러스를 눌러서 추가시켰고 한 번 더 아이디는 매니저 MANAGER 암호는 SKILLS321이 이제 교재 321로 돼 있고 역시 추가해서 이메일 설정이 서버에서 끝났으면 창 닫기를 눌러주시고 PC0을 클릭해서 상단에 데스크탑이 눌러져 있을 때 이메일 누르시고 유어네임은 임의로 사용하겠습니다. PC0 이메일 주소는 admin 골뱅이 korea.com korea.com 그 다음 인커밍 메일 서버와 아웃고잉 메일 서버는 모두 서버에 제가 숫자 주소를 쓰겠습니다. 영어 주소도 써도 되지만 숫자 주소 써도 됩니다. 따라서 150.183.0.1 역시 아웃고잉도 나가는 것도 183.0.1 유저네임 admin 암호 SKILLS123 안 보여도 정확하게 치시고 왼쪽에 저장 버튼 세이브를 누릅니다. 자, 창 닫고 이번에는 PC1을 눌러서 이메일 설정을 위해서 데스크탑이 눌러져 있을 때 이메일 다음 유어네임에다가 PC1 이메일 주소에다가 MANAGER 골뱅이 korea.com 자 인커밍 그러면 역시 150.183.0.1 아웃고잉 150.183.0.1 똑같이 서버 주소 쓰시고 유저네임 매니저 manager 암호는 skills321입니다. 입력이 모두 맞춰지면 저장 세이브를 눌러주시고 이제 PC1 창이 열렸으니까 여기서 PC0으로 메일을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Compose를 누르시고 상대방 메일 주소를 2에다가 입력합니다. admin 골뱅이 korea.com 자 서브젝트 제목 테스트라고 쓰겠습니다. 테스트 역시 내용에도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 보내기 할 때 send를 누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요 밑에 send success란 메시지가 나옵니다.
PC1창을 닫고 PC0에 가서 메일이 들어왔나 확인하겠습니다. PC0 클릭. 다음 이메일 클릭. 수신 확인. 리시브 클릭. 메일이 테스트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 현재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7번에서 마지막 문제까지 여러분들 같이 풀어봤고, 혹시 이제 문제를 푸시다가 잘 안 되시면 질문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